밖에 있을 때 우리 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집에 가서 뭘 할까 계획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집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라면 돌아가서 청소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며 귀가하게 되겠죠. 즐거운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니 자연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거울 겁니다. 이처럼 집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풍수 컨설턴트로서 그동안 수많은 집과 회사를 감정해 왔습니다. 이 일의 경험이 쌓일수록 드는 생각은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거나 일상에서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집도 문제점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보면 집주인이 보입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같은 표면적인 정보를 떠나 집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는 신발이 가득하고 거실은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은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 또한 많아집니다. 또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한 집에 사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매사에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복잡한 환경이 마음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의 상태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좋지 않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복잡하고 지저분한 공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방 인테리어나 책상 주변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물건들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놓아두게 되고 어쩌다 정신을 차려보면 공간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무의식 중에 했다고는 해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환경이 편안하지 않고 어지러우니 심리적으로도 복잡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찰이나 성당 등의 종교 시설에서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해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즉,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돈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이 많고 어질러진 상태의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이고 일의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니멀리즘이라는 트렌드 덕분인지 요즘은 집안의 물건을 줄여 심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플한 생활이라 해서 텅 비어있는 삭막한 공간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물건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집은 어디까지나 내가 살기 편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을 무리해서 버리면서까지 집을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공간에 신선함은 필요합니다. 청소와 정리를 통해 언제나 좋은 기운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인 물건을 버리지도 정리하지도 못해 사람이 쉬는 공간까지 물건들에 내주어 주객이 바뀐 생활을 하는 집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정리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치 않은 물건임에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가뜩이나 많은데
정리 방법도 모르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가진 물건 중에 20% 정도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유한 물건 중에 80% 정도가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흔히들 집이 좁아 물건을 둘 곳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아마 정확히는 불필요한 물건 때문에 비좁은 집이 되어버린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물건을 줄일 생각은 미처 하지도 못한 채 좁은 집만 탓하며 더 넓은 집을 꿈꿉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이사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물건을 줄이는 일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버리고 비운 만큼 새로운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요. 흔히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할 때 이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놔두자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확실치도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의 소중한 내 공간을 희생시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용하지 못할 물건이라면 이런저런 이유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비워내야 합니다. 오직 현재에만 의식을 집중해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판단하다 보면 결단은 빨라지고 정리는 쉬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리 정돈의 50% 이상을 완료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쉽고 빠른 정리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꼭 정리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을 때면 저는 반드시 현관이라고 대답합니다. 현관은 가정의 운을 좌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찾자면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통하는 곳이라 현관이 넓고 깔끔하게 치워져 있을수록 집안의 기운은 좋아집니다. 또 현관에 신발이나 우산이 나와 있어 어지러우면 머릿속도 어수선해집니다. 반대로 현관은 조금만 정리해도 청소를 했다는 실감이 아주 크게 들고 머릿속이 상쾌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 바닥과 현관문은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안 신는 신발과 우산 등 불편한 물건들이 없는 말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를 받고도 바로 개봉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바닥에 박스를 그대로 놓아두진 않았나요? 이렇게 택배 박스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임시로 두는 거라든가 나중에 치워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치우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에라는 습관은 정리정돈을 어려워하는 사람과 스케줄 관리나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라는 습관이 일상 속의 여러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히나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 나중에라는 미루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뭐든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물건들로 어지러운 책상은 바로 정리하고 싱크대나 세면대의 물기 얼룩 같은 것도 보이면 바로 닦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중에가 아닌 더 지저분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꼼꼼히 청소하다 보면 공간이 변화됨은 물론 마음의 불편함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리정돈이나 수납정리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납 전문가를 고용하여 집안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수납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정리정돈 상태가 잘 유지되고 집안일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납 공간에 비해 가진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수납 공간에 비해 물건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게 될 때면 원 플러스 원 행사라 또는 사은품에 혹해 충동적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을 사고 집에 가져오면 막상 놓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납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사들인 탓이죠.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펑펑 쓰고 누군가에게 인심 쓰듯 주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낭비가 아닐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 플러스 원 제품이라 한들 제때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자리만 차지하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면 한 개만 살 때보다 오히려 과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구입할 때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수납해둘 공간이 있는지 등을 잘 따져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잘 수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항상 지저분하고 정리를 했음에도 금세 어질러지는 집은 물건의 지정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의 지정석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물건만의 자리를 말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영화도 지정된 자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에도 지정석이 필요한 것이죠. 물건마다 지정석을 정해두면 사용 후 원상태로 돌려놓기도 편하고 다시 사용할 때 물건을 찾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의 지정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하게 줄이는 용기, 반드시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소비의 지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갖추어도 심플하고 조화로운 공간은 어렵지 않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런 환경의 기운을 피부로 받아들이고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면 감정과 생각이 변하고 자리를 정리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니까요. 반대로 자신이 사는 집을 어질러진 채로 방치한다거나 돌보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어질러질 테니 어질러진 채로 그냥 두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자신을 그런 지저분한 공간에 살아도 되는 소홀히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같으니까요. 내가 머무는 환경을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일은 곧 나를 아끼는 일입니다. 여유롭고 정돈된 환경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감정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싶다면 규모가 크건 작건 내가 머무는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공간이 목적에 걸맞게 기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선택해 보세요. 마치 사람을 대하듯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내가 오래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돈해 보는 겁니다. 공간을 정돈하면 좋은 기운이 순환되고 적당한 공간의 여유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 또한 가져다 줄 것입니다.